네, 오늘 행사는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으로도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이곳에 모두 모시지 못해서 무척 아쉽습니다만 이곳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회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만 한국어와 영어 동시에 진행되고요.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통역기를 사용하실 때 채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번 제주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신 김봉현 제주 포럼 집행위원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평화연구원장 김봉현입니다.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왔지만 이제 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제주 포럼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요. 청년의 날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청년의 날을 이제 따로 두진 않았는데, 이번 그 제주 포럼부터는 청년의 날을 별도로 만들어서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사실 이그 우리 기성세대, 저만 해도 이제 기성세대에 속하고 제가 또 기성세대 티를 낸다고 넥타이까지 메고 나왔는데, 이 기성세대들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감을 한다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참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젊어봤지만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들, 뭐이 꿈,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하고 그잘 일치가 안될 수도 있겠다. 워낙 그 지금 사는 상황이 제가 그 여러분들 그 나이에 1970년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 2020년대하고는 너무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졌던 그런 고민과 그 고민 속에서 싹텄던 꿈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차이가 날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 그리고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순전히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런 이제 세션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을 위한, 그리고 청년에 의한 청년의 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테마를 정해서 했는데요. 오늘 4개의 세션이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테마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젊었을 때,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쭉 자랐습니다. 자라고, 나중에 이제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또 외교관도 되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생활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민,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청년들하고도 또 차이가 많이 날것 같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그 말랄라 유사프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랄라 유사프자이. 그, 아세요? 파키스탄 소녀죠. 이 파키스탄 소녀가 16살 때에 그 학교 등교하다가 괴한들한테 이제 머리에 총을 맞고 거의 이제 죽을 뻔했는데 그 영국으로 후송이 돼서 이제 살아났고, 금년에 이제 영국 런던에서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그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자기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했던 그 행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같은 그 지금 세대입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은 세대인데, 그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왜 파키스탄에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가 왜 머리에 총을 맞고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서 계속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예.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레타 툰베리. 예,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 그 소녀인데, 그, 이 그레타 툰베리도 200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뉴 밀레니엄 세대인데, 이 그레타 툰베리가 가졌던 고민이 뭐냐? 이 기후변화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기후변화, 뭐, 그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가졌던 그런 그, 이슬람 그 사회에 있어서 이 소녀들의 교육 문제, 이런 거는 전혀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 기후변화도 물론 조금은 저는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의 일반 우리 청년들의 고민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이 그 그레타 툰베리가 그 15살 때에 했던 그 행동, 이 그 그레타 툰베리는 이 기후변화가 이제 엄청난 이제 인류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본인이 학교 등교를 거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이제 호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뭐, UN에 초대돼서 연설도 하고, 뭐, 그, 각국 정상들하고 뭐, 직접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론 그런 고민이 여러분들 고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고민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꿈도 있을 거고, 기대도 있을 거고, 희망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거를, 그 어떤 분은 그 분노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 저는 분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생각하라 그러나 행동하라 그렇게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지만 말고 그거를 행동으로 좀 옮겨보는 그 말랄라 유사프자이 이 그레타 툰베리 진짜 그 용기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것이 그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고민들 이런 것들 그냥 생각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그걸 한번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오늘 기획한 그 여러분들 참여해서 직접 토론도 하시고 뭐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그 표출이 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 이거는 좀 그대로 그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 이걸 좀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청년들이 뭐 미래의 세대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청년들이 현재의 세대고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국가의 중심이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뭐 옮겨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같은 기생세대는 이제 점점 이제 fade away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역이 돼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물결이 돼서 우리 국가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모처럼 오늘 하루 종일 그 여러분들의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하시고 토론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이제 결론 같은 것도 도출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이제 직접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 이제 인사말이 끝나면 이제 그 클린턴 빌 클린턴 제 42대 미국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축사를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봉현 집행위원장님의 정말 따뜻한 개회사셨습니다. 아, 집행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 행사의 개최를 위해서 정말 특별하신 분 바로 미국 제42대 대통령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Congratulations to everyone participating in the first ever Jeju Forum Youth Summit. I want to applaud the three teams of university students who've planned, coordinated, and managed today's sessions. And thank you for your passion, for getting involved in issues that will determine your future. You all know that our world faces many challenges, from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to climate change, to efforts to ensure universal access to education, healthcare, jobs, and other opportunities worldwide. But whenever I see the energy, the determination, and the innovation of young people,
including through my foundation's Clinton Global Initiative University program. I come away feeling much more optimistic about our future. For all the challenges of the present moment, I believe still that the decades ahead can be the most prosperous, discovery-filled, exciting period in human history if we make a simple decision that what we have in common matters more than our differences, and therefore we have to build the future together. So keep your spirits up. Stay involved. As you confront the obstacles and seize the opportunities ahead, may you all grow in strength, knowledge, wisdom, and heart. Thank you. 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아까 집행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은 청년에 의한, 청년에 의한, 청년의 날이니만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로써 제15회 제주 포럼 청년의 날 개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15회 제주 포럼 청년 사무국의 세션들이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오픈이 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제주 코드블루 지구를 심폐소생하라라는 세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릴게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통역기를 사용하시고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왼쪽으로는 한국어 버전이, 오른쪽을 통해서는 영어 버전이 송출이 됩니다. 그럼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본 세션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Hey, 회장, 45년 원자폭탄 기억하죠? 기억하지. 원자력 무서워서 안 쓸 줄 알았더니 여기 짓고 저기 짓고 전기도 엄청 쓰고 있잖아.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제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걸 아주 딱 걸렸지 뭐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어느 정부도 이를 해결하려고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를 바다에 버렸다고? 답이 없는데? 그럼 우리 투표를 할까요? 투표하셔야 합니다. 인간에게 자연의 무서움을 보여주셔야죠. 아주 본때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미리 준비한 목록이 몇 개 있는데 짜잔! 어때요? 저는 3번이요. 제가 만든 상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신다면 3번을 택하셔야지요. 아니 아니 2차 대전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 폭탄 소리가 시끄러워서 안 돼. 딴 거, 딴 거. 그럼 2번? 해수면 상승한다고 해서 인간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니야. 1.5도만 상승해도 지구는 물에 잠겨. 심각성을 느끼겠지. 2번으로 해. 야, 니네 인간들이 많이 괴롭히나 보다. 눈이 찡해. 환경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심각합니다. 75년도에 개발된 그 플라스틱 있죠?
그때부터 썩지 못한 플라스틱의 양이 무려 3억 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서양에는 지금 한반도 8배의 쓰레기 섬이 있고요. 이렇게 가다간 2050년에는 아주 플라스틱의 양보다 물고기 수가 더 적어질 전망입니다. 아, 인간들은 정말 멈추지도 생각하지도 배우지도 않는 거 보세요. 이번에도 또 다른 경고가 필요하다니까요? 이번에는 인간들이 더 직접적으로 나가 기후 문제를 체감해야 될 것 같은데. 바이러스 어때? 오, 바이러스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아주 국제적으로 퍼뜨려가지고 비행기도 못하게. 그러면 그동안 인간이 얼마나 감사한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닫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2020년쯤에 터트리는 걸로 합시다. 아, 옵션으로 장마랑 태풍도 추가해. 넵. 와, 바이러스 영향 진짜 대박이에요. 확실히 미세먼지도 좀 줄었고 멸종동물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인간들이 환경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기도문만 30억 개예요. 자살률, 사망률 수치도 이전보다 훨씬 높고요. 아무래도 인간에게 다른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아,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30억 개... 조금 심각하긴 하네. 인간을 한 명 부르자. 그 툰베리 같은 애로 한 명 데려와봐. 마스크 쓰느라 숨도 갑갑하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사실 코로나는 인간의 안일한 환경인식에 대한 저희들의 경고였습니다. 저희는 인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판단할 뿐이고 세상을 구하거나 좋게 하는 것은 인간들의 몫입니다. 저희가 인간에게 준 선물,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인간들이 그 고마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삶을 선물이라고 여기도록 말이에요. 저희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견딜만한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게 우리들의 일이에요.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서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괴로워질 거예요. 당신에게 주는 임무, 미션명은 코드블루입니다. 지구와 미래를 부탁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주포럼 청년 사무국 청바람 팀장 김지현입니다. 2020년 11월 5일 제15회 제주포럼에서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바람 세션을 보러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2020년인 지금 육지의 신, 바다의 신, 그리고 최고신께 부여받은 미션명 코드블루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선물, 아름다운 세상의 고마움을 되짚어보고 환경난민, 기후위기에 처한 전 세계인들에게 푸른 사회, 앞으로도 견딜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다 함께 고민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오래전부터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병을 안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세션을 통해 청년을 포함한 전 세대에 우리 함께 지구를 살리자고 외치려 합니다. 청년들의 푸른 바람을 담은 청바람의 이야기가 푸른 바람으로 여러분께 다 환경운동이 여러분 일상 속에 자리 잡고 물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약 1시간 반 가량의 시간 동안 만큼은 모두가 잠시 멈춰 환경 문제를 생각하고 깨달으며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찾아온 2020년으로 역사상 새로운 국면이자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당연했던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의 여름은 큰 더위를 느낄 수 없었지만 청바람이 준비한 이 시간만큼은 그 어느 여름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우리 청바람 팀원 모두와 세션이 존재하기까지 많은 응원과 도움을 주신 제주포럼 관계자분과 피오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보다 더 나은 안전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터전을 위해 모두가 고민하며 직접 꾸려낸 값진 순간들입니다. 저희의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미처 채우지 못한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큰 박수로 함께 완성해가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 세션을 이끌어 가실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안영인 기자님이신데요. 안영인 기자님은 SBS 기자로서 25년 이상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그리고 기후탐사 보도를 통해서 다양하고 심도 있게 기상현상을 분석해오고 계십니다. 또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그리고 그랜드리더스 어워드를 수상하신 바 있고요. 한국사회 환경과 그 온상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계신 언론인이십니다. 2017년 출판하신 시그널 기후의 경고를 통해서는 기후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신 기후변화 전문가시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마이크를 오늘의 좌장 안영인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SBS 안영인입니다. 제15회 제주 포럼의 첫날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할 세션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드블루 지구를 심폐소생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핵심은 환경입니다. 심각해지는 기후환경과 변화를 모르는 인간의 행태로 우리 미래의 터전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위기에 대응할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모두가 지구를 구하는 운동의 주체가 되고 지구를 녹색으로 물들이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후위기를 널리 알리고 맨 앞에 서서 행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연사는 김지석 소장입니다. 김지석 소장은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이며 현재 수연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연사는 조규리 대표입니다. 조 대표님은 기후변화 청년단체의 대표로서 각종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년 대표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옆에 계신 이유진 박사이십니다. 이 박사님은 기후위기와 지역에너지 전환 활동가로서 도시기반 에너지 전환에 힘쓰셨고 현재는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K뉴딜, 그린뉴딜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일 왼쪽에 있는 김민 대표입니다. 김민 대표님은 현재 기후변화 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로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과 에너지 전환 포럼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김지석 소장님께서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10분 동안 그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날카롭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는 약간 모범생 기질이 있어서 제목을 받으면 그에 맞춰가지고 발표자를 열심히 준비하는 편인데 부제로는 받은 건 전문가 시선에서 본 기후위기의 심각성이고 부제로는 전쟁, 굶주림, 폭력, 몰락, 그리고 오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 문제라고 하면 보통 그냥 좀 부차적인 문제로 많이 보는데
그걸 훨씬 좀 뛰어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대로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이게 약간 좀 뭐랄까 좀 심리적인 그런 좀 준비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약간 무슨 말기암 환자나 뭐 이런 분들, 죽음을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건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안 좋은 소식을 접하면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좀 거부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런 세상에 태어났다니, 내지는 뭐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니. 그럴 리가 없어라고 이제 처음에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냐면, 막 화가 나요. 예. 이 말이 되냐.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가냐면, 아, 근데 내가 뭐 열심히 뭐 치료를 받으면 낫지 않을까? 뭐 내지는 뭐 혹시 내가 어디 가서 뭐 자연에 뭐 귀의해서 이렇게 뭔가 좀 바꾸면 이렇게 뭐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뭐랄까. 협상을 합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막 이러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굉장히 우울감에 빠집니다. 아, 이제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구나. 아, 이 상황이 정말 너무 안 좋구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자, 상황이 이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그럼 여기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게 5단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기성세대 분들 많은 분들이 거부하는 에 그럴 리가 없어 뭐그 정도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청년들도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 지금 이 단계를 좀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목표가 최소한 화가 나게 하는 거 정도가 지금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거부하는 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빙하기 온난기 겪으면서 CO2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지금 상황 뭐 특별한 거 아니야.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항상 200에서 300 사이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80만 전 정도 데이터를 보면. 근데 지금은 그거를 천정부지도 뚫고 이게 만약에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값이라든지 이러면 되게 좋아하겠죠. 근데 이건 최악의 CO2 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점선으로 돼 있는데 이건 실선이죠. 이미 이렇게 왔습니다. 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서 멈출지는 우리 학이 달린 거다. 근데 이미 이 정도 레벨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아, 임진왜란 때 태어난 거나 6.25 때 태어난 것보다 낫다. 예,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더안 좋은 상황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나 이런 게 있어요. 환경 쪽 하는 사람들이 특히 되게 쇼킹한 걸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냥 거부 반응을 보이고 더 이상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 희망이 있어요. 요것만 하면 좋아져요.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즘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잘 지내다가도 이 얘기를 제대로 알고 아 너무 심각하구나 한 다음에 뭐 거부 반응과 이런 걸다 겪은 다음에 잘 풀리면 이거 받아들이고 오케이 알겠어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할까로 갈수 있고 여기서 잘못 풀리면 에라 모르겠다 대충 살자 막 살자 내가 왜 태어났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되도록 이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시작은 쇼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저도 지금 쇼크가 왔어요.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쇼크를 받은 청년들은 호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시위를 나옵니다. 기후위기 이렇게 가면 나는 뭐 미래가 없으니까. 뭐 물론 이제 주민을 해보면 이렇게 웃기도 하는데 되게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막 나와서 내 미래가 없다라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그런 사람이 너무 적은데, 이렇게 알면 좀 아마 화가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상황 진단은 뭐 제가 구구절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나와 있고, 뉴스에도 나오고, 작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점잖게 얘기하던 사람이, 아, 이제 온난화 못 막으면 완전한 재앙이 온다. 그래서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5월이니까 벌써 이때부터 거의 한 10, 한 3개월, 15개월이 지났죠? 예, 완전한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막지 못하면.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자동차, 가정, 공장에 있는 연료를 극적으로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극적으로 바꿔야 된다. 극적으로. 약간 줄이고, 몇 명이 좀 실천하고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게 불러오는 결과는 결국은 전쟁이나 굶주림, 그리고 폭력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결국에는 몰락으로 갑니다. 지금 얼마나 우아하게 앉아서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세상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오해가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하면 이 모든 걸 포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반대로 대응을 잘 못하면 지금 있는 모든 걸다좀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까도 청바람이 2도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1도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우리 국제 목표는 1.5도거든요? 이걸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북극의 얼음 면적인데, 겨울에 얼었다가 여름에 좀 녹았다가 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이게 점점 면적이 줄어들어요. 이게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최악으로 갔다가, 올해 거의 최악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뭐 2012년처럼 됐나 했는데, 다시 안 얼고 있어요, 이게 얼음이. 이게 얼마나큼 안 얼었냐면, 이게 400만 제곱킬로미터가 안 얼었는데, 이게 얼마나 넓은 거냐면, 남한 면적의 40배입니다, 40배. 남한 면적 40개의 얼음이 여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보다 질, 뭐, 질보다 양. 그러면서 이렇게, 얼음이 면적만 줄어든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굉장히 얇아졌어요. 쉽게 녹게 바뀌었고 햇빛 반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에어컨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도에서인데 1도에서. 자, 근데 그럼 1.5도에서는 그럼 이게 멈출까요? 절대 아니죠. 예. 온실가스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다 늘어나고 있어요. CO2 늘어나죠. 뭐 N2O 늘어나죠. SF6 늘어나죠. 메탄 늘어나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주원인은 석탄, 석유, 시멘트, 천연가스 이런 것들인데, 원래는 1980년도 정도에 세계 기후 포럼 이런 데서 이렇게 줄여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절대 안 줄였죠. 예, 그래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줄여야 되냐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늘어난 거를 앞으로 한 30년 안에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은 합니다. 죽을 듯이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자, 2050년에 제로로 가자라고 다 약속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세 가지 맛의 넷제로가 있습니다. 50년까지. 그냥 쭉 줄이면 525기가톤이 나와요. 온실가스가. UN에 권고한 대로 일단 50%를 10년 안에 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를 줄이면 438기가톤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 계획은 25%를 줄인 다음에 나머지를 75%를 20년 안에 줄인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569기가톤이 돼요. 그럼 이거는 지금 필요한 감축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438로 가도 될까 말까거든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 사실 옛날에도 한 7년 전에도 이미 이렇게 나왔었어요. 한 7년 전에도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나왔었어요. 근데 별 논의가 없었죠. 이제야 논의가 된 거예요. 벌써 한 7년 또 까먹은 거죠. 그래서 다만 2020년부터 피크를 치고 내리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뭐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길만 남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경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다 파괴된 곳에서 경제라는 건 없고요. 일자리도 없습니다. 복지 이런 거다 없어요. 이게 화성 사진인데 화성처럼 딱 된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제 얘기할 때가 아니다. 자,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아, 이대로 가면 전 세계 GDP의 한 50% 날아간다. 자, 경제가 반토막이 나는 거죠. 예. 맥킨지 같은 그런 컨설팅 회사들도 이제는 1.5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거 살려야 된다.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도 이런 식으로 코로나랑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뒤에 버티고 있는 기후 위기는 훨씬 더 무서운 놈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만약 경제와 환경사에 고민한다면 아, 경제를 위해서도 기후변화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라고 이제 청년들의 약간 분노하고 이제 뭐 받아들인 청년들이죠. 막연하게 우리가 뭐 해낸다고 안 합니다. 정치인들 찾아가가지고 미국 하원의원 의원회관에서 1,000명 이상이 들어가서 시위를 했어요. 그린 뉴딜 똑바로 해라.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너할일 빨리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실천을 생각하면 안 돼요. 책임 있고 이런 제도를 만드신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시간만 갈 뿐이에요.
예, 한 100명 넘게 연행되고 했는데, 뭐 필요한 조치였죠. 예, 그리고 이제는 아마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제 아마 좀 다른 양상에서 이 기후위기 대응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라도 뭐 해외에 무슨 압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동참해서 바꿔 나가시면, 예, 근데 책임을 물어야 돼요. 기업, 정치인들, 정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쇼크를 충분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은 좀 내가 오버한 거 죄송하고요. 뭐랄까, 이 우울감에 그냥 빠져서 끝내지 마시고, 한번 화 나시고 제대로 넘어서 우리 이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같이 뭔가 해보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석 소장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현 기후위기의 상황과 그리고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책임까지 강하게 물어야 된다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두 번째 발표입니다. 조규리 대표께서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청년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청년단체 조규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청년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제 김지성님께서 워낙 기후위기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네, 자세히 짚고 넘어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기후위기는 핵 위협과 더불어 인류를 위협하는 2대 과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는 미래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사자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만 여전히 기성세대는 특히 경제 논리와 당장의 이익을 앞세워서 기후 위기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기성세대의 정치, 정책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홍보하고 단순히 포장하는 행위에 그치는 유스 워싱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은 알고 있으나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고 느끼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지겨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기후변화 활동을 하면서 느낀 청년의 기후변화 활동에 대한 편견을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특함, 스펙, 비전문가, 그리고 기성세대의 액세서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활동을 해오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미래 세대의 문제, 청년만의 문제로 한정 짓고 이들의 활동을 단순히 기특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얘기할 때, 아, 혹시 얘네들, 이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이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학 진학 혹은 정계 진출을 위한 스펙으로만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히 이들의 의견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에 기울이더라도, 청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 인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더라도 대부분의 공론화 과정, 이 주중 오전에 진행되어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고 목소리를 내고 싶다 하더라도 본인의 뭐 학교라든지 직장의 양해를 구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에서의 청년의 역할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커뮤니티 빌딩, 캐패시티 빌딩 앤 임파워먼트, 그리고 글로벌 액션입니다. 우선 청년들의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배우고 단순히 이게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청년들,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고 기후운동, 환경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전 세계의 환경운동에 기여하고 해결책을 나눌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청년들이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제가 해온 활동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후변화 청년단체 GIT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미래세대 주도하에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하고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확산하며 글로벌 기후위기로부터 신규 체제의 성공적인 이행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대 협력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소프트 파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기후변화 하면은 굉장히 뻔하고 조금은 재미없는 뭔가 전문적인 이야기로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접목시켜서 즐겁게 진행하려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이베스트 무브먼트인데요. 저희가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석탄 투자 철회 운동입니다. 석탄 투자 철회 운동, 다이베스트먼트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석탄은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다이베스트먼트는 석투자 철회, 화석연료 투자 형태로부터 투자 형태의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 일본과 더불어 석탄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해외 투자 시에는 경제성을 고려해서 대기오염 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추가적으로 석탄 투자를 결정하였고 국내에서도 여전히 신규 석탄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석탄 투자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잃게 하고 건강 피해를 입게 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인식 제고 측면과 정책 측면에서 알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필 아트라든지 자전거 행진을 통해서 석탄 발전의 폐해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게 단순히 인식 제고 측면에서가 아니라 정책을 바꾸는 데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 방안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을 그린 뉴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다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계속 요구해온 것들이 서울시 그린 뉴딜의 일부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 기후변화 문제는 한국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외 청년들과 만나서 이러한 것들을 공론화시키고 각 국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한국에 와서 접목시키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기후변화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고 저희는 2014년부터 매년 한국 청년 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상에 이제 참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청년 단체들과 청년 활동을 진행하고 한국 홍보관에서 부대 행사를 개최하면서 탈석탄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홍보관에서 매년 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청년 사자담론을 진행하였고 공식 청년자치기구인 연구 내에서 워킹그룹에 참여해서 성명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해왔던 탈석탄에 대해서도 한국의 탈석탄 현황에 대해서 같이 해외 청년들과 액션을 진행하고 한국의 석탄 투자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청년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후변화 활동을 해야 하는지인데요. 우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는 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해외 청년들과의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 불평등을 포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문제는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탈석탄이 무조건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단순히 인식제고 측면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들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이 되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여 청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그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청년 활동에 대한 기성세대의 편견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기후 문제를 외면하는 기성세대를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도 넥타이를 메고 나온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지정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지정토론은 온라인이 아니고요. 바로 옆에 계신 이유진 박사님께서 먼저 토론해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또 IPCC 보고서에서는 1.5도 이하로 안정하려면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10년 안에는 절반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화석 에너지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이 석유, 석탄, 가스 거의 2050년에는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사회에서도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 너무 기뻤죠. 아, 우리도 이제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갖게 됐구나.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뛰어야 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부의 발표 이후에 사회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자,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한국 사회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중립의 의미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 그래서 거의 최소로 배출을 하고 이 그래도 배출한 것은 나무가 흡수를 한다는 식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이것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민들, 우리 모두가 아직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탄소 중립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은 이해는 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 그 경로, 이게 얼마나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경로와 그림이 아직 우리 모두에게 안 그려지는 것일 수 있다. 다음 세 번째는 이걸 정말 진정으로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닐까? 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이 탄소 중립과 그 발표 이후에 우리 사회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더 집중해야겠구나. 더 집중해서 탄소 중립의 의미도 알리고, 아까 우리 김지석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탄소 중립을.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엄청난 일을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서, 교통, 수송, 농업,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보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들의 일자리, 앞으로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정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로와 세부적인 내용들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짜는 일은 정부가 뚝딱 만들어서 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일에 저는 모두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8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 8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이라는 이 목표점을 딱 찍어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하고 같이 많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 발표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달성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사분들의 답변이나 코멘트는 김민 대표님 토론까지 듣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게이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왜 중요하고 특히 왜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저는 이 기후위기가 내포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김지석님, 조규리님, 그리고 이유진 박사님 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앞에서 말씀해주신 탄소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살아가야 될 시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탄소 그 한계입니다. 탄소의 배출량은 우리는 이만큼까지만 배출해야 된다는 그 한계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평생 동안 한 몇억 톤 이렇게 딱 주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만 써야 되는 거죠. 네. 어느 한 연구기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5도 목표, 2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 부모님 나이대가 한 60년대생 정도 되세요. 근데 60년대생인 우리 부모님보다 제가 배출해야 될 탄소 예산은 60%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보다도 올해 태어난 이제 신생아, 아기들 같은 경우는 30%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사회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통해서 자원을 얻고 그래서 부를 축적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 세대에게는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탄소 예산이 정말 적고, 그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당연하게 여겨오던 것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 일상에서부터 많이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석탄으로 발전하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기로 만들어진 전기차를 타야 되고, 그리고 탄소 발자국이 높은 고기 종류 섭취를 줄이는 대신에 채식을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번에 오늘 7월 달에 이제 그린 뉴딜 발표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그린 뉴딜 발표가 나고 나서 그린 뉴딜 주식이 다 올랐다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ESG 투자, 그런 그린 뉴딜 이런 쪽에 관련된 주식들도 당연히 오를 거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은 그런 거에 대한 경제 구조도 전반적으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탄소 예산이 이렇게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게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 이것이 바로 기후위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올해 말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까지 우리나라가 유엔에
그 장기자 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이제 앞에서 규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중국, 일본이 해외 석탄 투자를 하는 유일한 3개 국가예요. 근데 그 3개 국가가 10월 달에 모두 다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속도만큼 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에서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관성적으로 가져왔던 시스템 그런 사고들이 바뀌고 우리가 거기서 진취적인 자세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에너지를 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쓸 수 있다. 부족한 탄소 예산만큼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쓸 수 있다라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린 뉴딜에서는 주변에 이제 활동한 청년들이 다 아쉬워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린 뉴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새로운 계약이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제가 직장에 취업을 하고 거기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그 계약서가 그 전에 있던 것과 새로 작성되는 계약서가 뭐가 다른지 설명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들만 나열하는 수준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뭘 변화시켜야 되고 언제까지 누가 얼마나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바이든 이제 공약 중에 그린 뉴딜 공약이 마찬가지로 있는데 4년간 2,40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간 74조죠. 그러니까 단순 경제 규모만에 놓고 봐서도 굉장한 큰 차이예요. 정부 정책은 예산으로 보여주잖아요. 얼마만큼 예산에 투입되는지에 따라서 정부가 어디에 좀 더 무게가 쏠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청년들 제 주변에서 그렇고 이런 인식이 조금은 아직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 삶의 문제까지 이어지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비게이브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그 안영 기자, 안영 자장님, 네 기자님이나 유진 박사님이나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기성세대 사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네 곳인데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주류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후위기, 기후변화 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관심사와 그런 기후변화 문제를 연결하다 보면은 우리가 내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 관심사에서도 기후변화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운동이 주류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어떤 청년 기후운동의 그 파이 자체를 키우는 거 그리고 파이 자체를 키우면서도 좀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이자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고요. 어떤 그레타 툰베리가 우리 세대에 좀 영향을 준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으로부터 제가 얻은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거는 어떤 그레타 툰베리 한 명, 어떤 손흥민 한 명, 김연아 한 명 이런 스포츠 스타, 어떤 슈퍼스타 한 명이 그 세대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토론 감사합니다. 못다 하신 말씀은 잠시 뒤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토론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기후 위기가 어느 정도나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진행될 것인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그리고 현재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기상학적으로 그리고 기후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바로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JTBC의 날씨 박사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JTBC 기상 전문 기자 김세현입니다. 네, 먼저 저는 연결을 드리면 잠시만요. 네, 먼저 저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이 중요한 포럼에 발표를 하게 돼서 온라인으로라도 참여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전지구적인 기상학적 상황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근 겪었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서 날씨와 기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날씨는 그날그날 변하는 그 순간적인 기상들로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기후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기상현상, 즉 날씨를 종합한 것으로 기후 또한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하는 현상이라서 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변해가는 게 기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지구적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지난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인데요. 대부분 지역이 이제 붉은색으로 평년보다 매우 뜨거웠습니다. 최근 들어 올해는 역대급으로 덥다와 같이 매년 이렇게 역대급이란 단어를 매해 기사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엔 정말 역대급, 매해가 역대급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지구 평균 온도가 높았던 순위 1에서 20위가 지난 22년 동안 모두 나타났고 지금은 역대 5위의 기온이 최근 5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계속해서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로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100년 동안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따라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봐도 지난 30년 동안에도 농도가 90ppm 이상이 상승을 했고 매해 농도는 경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아무리 경제활동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그동안 배출했던 양에 의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으로 인해서 대기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닷속도 온난화가 진행 중인데요. 해양 연료량이라는 바다가 포함할 수 있는 이 열량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는데 2018년에는 전 지구 해양 연료량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뜨거워진 바다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더 쉽게 녹아들 수 있어서 바닷속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잘 녹아들게 돼서 바닷물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산성화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 해양 산성화로 인해서 바닷속 생태계도 산호초와 어패류들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영원히 녹지 않을 것만 같았던 얼음들도 녹고 있습니다. 북극해와 주변 바다에 떠 있는 이 북극 해빙은 매해 이제 기록적으로 녹고 있는데요. 보통 여름 동안에 녹은 북극 해빙은 10월이면 다시 얼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중순 이후에도 역대 가장 작은 면적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랍테프 해 같은 경우에는 관측 이후 처음으로 10월 말까지 얼음이 얼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시는 남극과 그린란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얼음의 면적도 면적이지만 보시면 이제 푸른빛을 띠고 있는 신생 얼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온도에 의해서 더 쉽게 녹을 수 있는 얼음들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점차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구 곳곳에 온난화로 인한 변화가 생기면서 각종 기상재해와 이상기상현상들이 전지구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따져봐도 추운 곳의 대명사인 시베리아는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고 캘리포니아와 시베리아에는 기록적인 산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 해양온난화로 최근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인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도 대규모 백화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면적이 1995년 이후 절반가량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극에도 빙벽이 점차 후퇴하고 있고 예상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 향상은 기후변화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 지구의 환경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을 일단 살펴보면 정말 기록적인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여름에는 홍천은 41도, 그리고 서울은 39.6도로 정말 급심한 폭염이 찾아왔었습니다. 2019년 가을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7개가 발생을 했고 이 숫자는 평년의 거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겨울은 정말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었는데요. 맨 오른쪽 사진을 보면 지난 1월의 제주도의 모습입니다. 사진으로만 보면은 정말 겨울이라고 믿기 힘든 모습이고 옷차림인데요. 제주도는 이날 1월에 23.6도를 기록을 했고 지난 겨울철엔 전국의 기온은 평균 기온뿐만 아니라 최고와 최저 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2020년인 올해도 평범하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은 전국 평균 기온이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하다가도 4월에는 평년보다도 쌀쌀했고요.
또 관측 이래 처음으로 7월이 6월보다 기온이 낮은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여름에는 정말 기간도 강수량도 역대급인 장마가 찾아왔었습니다. 또 장마가 끝나자마자 태풍 3개가 연달아 찾아오고 그중에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의 강도에 해당하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태풍도 있었습니다. 뜨거워진 바다에서 태풍이 더 강력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려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종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전 세계 기온도 2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올여름은 긴 장마로 인해 별로 덥다고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기온은 전지구 추세와 함께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긴 했지만 제가 발표하는 동안에 오른쪽 아래에 지구를 심폐소생하라는 글자색이 변하는 걸 혹시 보셨나요? 이 그림과 같이 푸른색에서 빨간색으로 점차 변하게 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변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한번 장치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인식하셨겠지만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렸을 때 이미 빨간색으로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아닌 더 늦기 전에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젠 제가 제주 포럼 현장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기후변화의 현 실태에 대해 개인과 사회는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대응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상으로 JTBC 김세현이었습니다. 네, 김세현 기자님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발표 순서와 마찬가지로 김지석 소장님 그리고 조규리 대표님, 이유진 박사님, 김민 대표님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약 한 3-4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면 밀어놓을 수 있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제대로 보자면 이거는 거의 전쟁이라고 본 게 더 맞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뭐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어디 숨어서 잘 지내보거나 끝날 때까지. 그리고 뭐 아니면 적한테 투항해서 적을 도와주면서 살아남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기후 위기는 참 이게 곤란한 게 이게 딱 직시하고 보는 순간 방법이 없어요. 내가 도망가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저도 약간 뭐 가족과 함께 강원도 산골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뭐 이민 간다거나 러시아로 간다거나 더위를 피해서. 근데 거기는 지금 모기가 찬 거라고 그 지금 갈수록 세상이 좀 이렇게 뭐 외부인들의 이민 같은 것에 좀 우호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상황이 나빠지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뭐 썩 좋은 생각이 아니고 가끔 정말 무책임한 기성세대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화성으로 가든지 뭐 다른 별로 가야지. 그런 별 엄청나게 멀거든요. 지금 화성도 잘 못 갑니다. 화성 가도 살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가 뭐 방사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서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그러면 뭐 숨어서 이게 끝나기를 기다릴 수 있느냐. 항상 좀 쉬운 방법을 찾잖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전쟁 나도 어디 강원도 산골짜기 들어가면 모를 수 있고 지나가기 했대요. 근데 지금은 그건 다른 얘기죠. 강원도에 있는 나무부터 지금 죽고 불타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지낼 수도 없다. 그럼 적한테 뭐 붙어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안 돼요. 뭐 기후변화가 이리 와 그럼 내가 넌 살려줄게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기 싫은 그냥 현실과 맞춰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하는데 여기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왜냐하면 자 내가 무슨 친환경제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 3배 비싸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친환경인 건 싸게 해주고 친환경이 아닌 건 싸게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바꿔줘야 뭐 당연히 이걸 사야지 하고 가면 아 이게 친환경이었어? 뭐 이렇게 되는 게 사실 현실적인 변화지 뭐 모든 사람이 각성해서 모든 사람이 이 인식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사람을 키울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은 저는 오지 않는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그런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이거를 좀 바꿔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고 사실 그거 없이 대응은 불가능하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일반 자동차에 세금을 50%를 부과하고요. 전기차에는 세금을 하나도 부과를 안 해요. 그러니까 50% 세금 먹는 차와 0%만 부담하는 차에서는 그냥 선택은 친환경이고 기후변화 인식 필요 없이 그냥 그걸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내가 뭘 좀 아끼고 이런 거 당연히 의미가 있고 저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걸로 절대 안 된다. 예, 그걸 인식하고 아까 그 청년들이 하원의원에 가가지고 연행을 각오하고 그런 운동을 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전까지 온갖 다른 온갖 방법을 쓰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갔는데 그게 약간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필요하면 사실 그런 식으로 그런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든 사람한테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뭔가 변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 단위의 그런 변화보다는 그냥 그런 쪽 촉발을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사회가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이번에 바이든 당선되고 뭐 중국, 일본이 넷제로 선언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쪽으로 안 가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는 분위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다행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그거를 동력 삼아서 그리고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좀 예, 그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노력하는 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조규리 대표님 한 3분 정도 좀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발표자들의 발표와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지석 스페셜리스트님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텀블러를 사용하고 플라스틱을 줄이고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다는 뭐 비행기 타는 횟수를 줄이고 채식을 하더라도 개인의 노력으로만은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후변화는 사회적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 사회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과거에 뭐 기후변화 활동을 하면서 관련 고위 관계자들한테 들었던 소리 중에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청년, 미래 세대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더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LEDS,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과 같은 문제는 기성세대는 2050년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주길 바란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충격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청년들도 조금 개개인의 인식 제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국회나 정부를 타겟으로 하는 활동이 현저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는 결국 환경 문제가 아니라 뭐 경제, 식량 안보, 불평등과 관련된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시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네, 제 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약계층 보호까지, 정의로운 전환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유진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두 분께서 모두 기후위기 대응은 개인의 실천을 넘어선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회경제적 변화를 일으켜서 기후위기를 막으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될까? 저는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이 자원을 어디에 투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의 한국의 정치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낸 세금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이 열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예산이나 조직을 실제 투입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하나 이 정치가 이 기후 문제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이 구현이 된 게 이번에 미국의 그린 뉴딜을 요구한 선라이즈 무브먼트라는 청년 기후 행동의 저는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8년 남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8년이라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현 정부가 탄소 중립을 발표했고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부에서는 이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고 그리고 이미 발표한 그린 뉴딜이 그래도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막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정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대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을 새로 이제 기획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남아있는 이 8년이란 시간이라고 했을 때 저는 2022년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당선되고 이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기후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자원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우리 사회를 탈탄소 사회로 만드는데 이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대표로 뽑아야 되는데요. 저는 동시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의 대표들은 한결같은 직업과 한결같은 나이와 한결같은 성별을 갖고 있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의원, 도의원 뭐 또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만이라도 청년들이 지역의 대표자로 저는 대거 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의 이 그린 뉴딜 과정에서 AOC,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20대의 청년 정치인들이 등장했고 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로 기후위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서 정치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동시에 정말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재생가능 에너지 늘리고 전기차 늘리고 이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멈춰야 되고 공항을 이렇게 많이 짓겠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멈추는 거, 멈추고 바꾸는 이 전환의 과정을 저는 제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은 우리가 조급한 마음, 아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 좀 조급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한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도 앞으로 2년, 앞으로 4년, 앞으로 5년, 8년 안에 어떤 일을 해야지 정말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이 박사님께서는 그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정치 역할의 중요성, 그다음에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세현 기자님께서 그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충실하게 해보는 걸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제도적인 변화 필요하다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이제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계신 분도 있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계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텀블러를 쓰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동안의 어떤 나무 심기, 어떤 텀블러 캠페인 이게 왜 실패했는지를 가만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텀블러를 쓴다고 해서 내가 전기를 절약한다고 해서 그게 기후변화가 나아지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구조를 바꿀 수 있게끔 개인이 행동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 저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이유진 박사님께 정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정치인이 되고 내가 어떤 도의원, 시의원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알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그전에는 나만 잘하는 방향의 행동이었다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향의 행동이 맞지 않나. 그래서 어떤 나 자신에게 수렴하는 행동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회에게 이제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발산하는 방향의 행동, 이 개인에서 개인이 각자가 이제 가져야 될 행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에 대해서는 해외는 이미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는 제 생각에는 작년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미 끝났고 이미 해외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이 이슈지 이걸 하자 말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있어서 사회적인 논의 아니면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것이 아직도 속도가 매우 더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배제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아까 규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탄소해산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 그리고 어떤 이 서울이란 도시보다 이번 장마에서는 구례군과 같은 정말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 간의 불평등도 있고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이런 피해를 갖는 모든 참여자들이 기존에는 어떤 온실가스를 배출했던 사람들이 이 담론에서 주요한 키를 가지고 어떤 목소리가 컸다면 지금은 그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 배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까지 논의의 테이블, 그 이해관계자로서 우리가 같이 참여시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온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김지석 소장님, 조규리 대표님, 이유진 박사님, 김민표 님 혹시 한 1분 정도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제가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직접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에 앞서시고 계신 그 김지석 소장님이 계신데요. 요즘에는 그 에너지 전환하면서 그 보조금 성격의 RLC 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직접 해보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럼 간략하게 한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사실은 좀 미안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를 사실 되게 빚도 많이 지고 하면서 좀 위험하게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REC라는 게 이제 뭐 그 가격이 변동이 있지만 이게 동시에 잘 보도되지 않는 장기 고정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그걸 맺고 하거든요. 그래서 맺은 사람들은 사실 요즘 그런 뭐 변동에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난 너무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같은 게 장마 때 무너지는 게 한두 개 있으면 그거는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멀쩡한 한 몇만 개 발전소는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고정 그 계약으로 뭐 이렇게 매출에 영향이 없는 곳은 또 이게 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차라리 그 S&P라고 전기값이 떨어져가지고 피해 보는 건 조금 있지만 사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뭐 그 정도는 그냥 저는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이쪽을 좀 먼저 눈을 뜨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지금 안정감을 주고 있어서 정말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하는데 저는 이걸 제가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환경과 기후를 생각해가지고 뭔가 했을 때 희생과의 고통이 아니라 안정이 오는 게 굉장히 많다. 사실 이 부분을 너무 좀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발전소를 많이 만들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되면 훨씬 이렇게 좋은 그런 뭐 노후 대책도 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오해가 많고 잘 안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굉장히 잘 지냅니다. 미안할 정도로. 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주 다행스러운 말씀이십니다. 자, 그 아까 조규리 대표님하고 이유진 박사님 다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탈석탄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탈석탄 문제 아닙니까? 그 이 박사님께서 그 탈석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되면 좋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 문제 좀만 더 언급을, 네. 언급을 해주시죠. 예. 네.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여기 전기가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석탄 발전 비중이 40%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지금 OECD 국가들은 거의 2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탈석탄 시점을 2030년 내에 탈석탄 하겠다라고 하는 나라만 17개 나라이고 이미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를 모두 멈춘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60개의 석탄 발전소가 있고 또 7개를 더 짓고 있고 또 해외도 수출한다라는 거는 지금은 이 우리나라 자체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빵점이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너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경제적으로도 지속될 수 없다. 지금 석탄에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좌초자산이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계가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지만 우리보다 이전에 유럽연합이 그린딜을 통해서 탄소 중립사회 만들겠다고 그랬고요. 세계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이 2060년에 탄소 중립하겠다고 그랬고 일본이 2050년에 탄소 중립, 이제 또 곧 미국이 그린 뉴딜을 통해서 탄소 중립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대기 중에 탄소를 뿜어내면서 경제활동하는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린 딜을 하면서 탄소 국경 조정이란 것을 제도를 도입해서 물건에 내재되어 있는 탄소,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물건에 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탄소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가를 계산해서 거기에 관세를 매깁니다. 탄소 국경 조정, RE100,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하게 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들, 거기에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와 비행세와 육류세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내면서 경제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사회가 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의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와 토론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캐나다 출신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나오미 클라인의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의 맨 마지막 장을 보면은 역사가 문을 두드릴 때 대답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코드블루, 지구가 아프다고 소리칠 때,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소리칠 때 모든 일을 뒤로 하고 기꺼이 달려오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기후위기를 알게 된 첫 세대이자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할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클로징 퍼포먼스를 마무리로 코드블루 지구를 심폐소생하라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2도만 올라가도 우리는 병원을 찾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2도 상승하면 지구는 어디를 찾아야 할까요? 계속되는 기후변화와 이기적인 인간의 행보로 더 이상 지구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바로 이곳, 2020년에 있습니다. 한계에 막강한 위기, 리스크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가 존재한다는 하인리 법칙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들은 징후이자 경고이며 후에 지구를 집어삼켜 돌이킬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청년에게 환경이란 현실이자 미래입니다. 지금 이 선언을 듣고 있는 모든 청년들은 각자가 주체가 되어 우리 다급한 현실을 이제는 직시하고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꺼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세상의 흐름을 만들고 필요를 깨닫고 변화를 촉구할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바로잡기 위한 가장 빠른 순간이며 우리 모두는 지구적 위기에 대응할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음의 판결이 더 큰 재앙이 되지 않도록 지구를 지켜냅시다.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 푸르게 청바람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코드블루 지구를 심폐소생하라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점심시간을 갖고요. 1시에 두 번째 청년 사무국 스뉴 노멀 청년 뉴 노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교육 세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